안녕하세요. 새벽경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명절을 지나서 이렇게 장이 하나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추운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장이 오늘은 뭐 썰렁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 나왔고, 현찬합니다, 현찬이야. 저쪽이 또 많이 나왔어요? 에? 저쪽이 또 많이 나와? 안 나왔다니까. 아, 예? 예. 안 나왔어? 추워서 안 나온지. 큰 게 몰라. 아, 나도 오늘 나온 거 안 나온 거 모르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나왔어. 이건 누가 피났어? 내가. 아이고. 그 아줌마가. 저 뒤에 아줌마. 여주도 피나? 예. 농사 진 거 갖고 나왔어, 그냥. 붕어빵 많이 꺼놨네. 어. 근데 여기는 저 채소 가게는 안 나와 이제? 몰라. 아까 나오기로 나왔었나 그냥 가더라고. 몰라 나도. 아. 그건 나도 모르지 뭐. 고춧가루가 한 근에 얼마라고? 18,000원에 한 근에? 좋은 거요.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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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 시장이 썰렁합니다. 이제 뭐 다음 장이나 돼야 이제 날이 풀어지고 오지. 추운데. 아, 보름날이라서 이렇게 말린 종류, 나물 종류. 오늘 혼자 나왔어? 먼저 닦아보세요. 나오고. 나와? 아. 호두입니다. 호두, 까노두. 호두도 있고 황기도 있고. 이게 찔레상황버섯. 찔레상황버섯이 아주 좋습니다. 귀하고. 근데 아, 나물 종류가 이렇게 말린 게 많이 갖고 나왔는데. 우슬, 땅콩, 말굽버섯. 나 생강 얼굴은 이렇게 상처도 받고. 아니 그때 군대에서 그게 됐네. 이 집은 해마다 이렇게 매주를 직접 이렇게 역 시장에서 많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를 파는데 한 장에 15,000원. 매주 한 장에 15,000원. 쓰레기 2,000원. 쓰레기 2,000원. 쓰레기 2,000원. 순대처럼 뭐 이게? 간수? 하, 고고, 감자가 싸게 다 태어나왔네. 심으라고요. 감자 심으라고요. 씨가 아니라 이거 먹는 거. 오거지 깨끗하게, 깨끗하게 말린 거. 5,000원이라고 그런다, 5,000원. 돼지뼈 따고 그냥 등뼈 놓고 푹 꺼가지고 오거지 국 끓여 먹으면, 뼈 닦고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에헤이, 뭐 없는 거 없네. 갈수록 많은데, 갈수록 많아. 이제 백화점 해도 되겠네, 백화점. 안 팔려? 아, 사람 있어야 팔리지?
뭐한대요? 저 아줌씨는? 용지. 아, 하수 얼어! 왜 하수에다 물 갖다 뿌려? 없어. 이따 나 불통가지고 껍질 칼라고. 껍질 칼라고. 껍질 깔라고 물 뿌려? 아이고, 이거 뭐 봄까지 나오는 버섯이야? 포구버섯. 뭐 따듬어요? 냉이? 에이, 우리 아줌마는 대단이야. 그냥 뭐 막 쫙 펴놔. 뭘 이렇게 많이 피놓고. 예, 잘 보냈어요. 엄마. 이 깔라고 이제? 깔아가지고. 깎고 뭐 하려고? 안 필요하면은 내가 술 담고. 술 담는다고? 까주면 좋다 하잖아. 까주면 좋아지. 안 까져서 뭐야, 그게 그냥 문제지. 장도 안 되고, 날씨는 춥고. 뭘 그렇게, 아니, 이렇게 다 피놓으면 다시 걷어들일 때가 더 힘들겠는데, 오늘 같은 날은. 뭐 팔려. 달마다. 뭐 팔려. 아니, 뭐 팔려. 이게 저, 그. 날마다 한다고요. 한두 가지도 적지. 생각하고 지금 돈 번다 생각하고 못해요. 운동이다. 팔 운동 안 하고. 집어일 때 빨리 남군님 오라고 그래. 와서 좀 집어일라고 그래. 네, 안 해줘. 까베기만 비비지 말고. 까베기 그 아줌마들만 도와주지 나는 안 도와줘. 아. 그때 안 왔지? 잘했네. 오늘은 제가 새벽겸이 제 매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뭐 옷나무든지 거의 다 팔았고, 50년 이상 묵은 옷나무가 이제 거의 다 팔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두,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호두, 지금 3kg 정도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키로에 3만원짜리 제가 2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매장에 왔는데, 제 매장에는 지금 이렇게 도라지집, 천마집도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요 정도입니다. 옷 진액만 한 20병 남았습니다. 참옷 진액, 50년 이상 된 참옷 진액 한 20병 남았고, 또 오늘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송인웅이 때로 다니면서 영지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오늘 현재 제 매장에 지냅니다. 큼직하니 이렇게 좋죠. 영지는 대체적으로 자연산은 자연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쪄서 말리면 반질반질하게 이쁜데, 쪄서 말리면 약상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찌지 않고 채취하고 그대로 이렇게 말립니다. 말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양배추 한 200g, 대충 조금 내가 아침에 드실 만큼, 그렇게 200g 정도 이렇게 채 쓸고, 또 당근, 반개, 당근 시장에서 이렇게 사시면 수입 당근, 깨끗이 씻은 거 말고 국산 흙 묻은 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 반절 딱 쪼개고, 또 그것도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반절에다가 사과, 반개, 이렇게 썰어서, 갈아서 드셔도 되고, 또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드신다면 뭐가 좋냐? 꾸준하게, 한 달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 배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한 달만 드십시오. 뱃살이 쫙 빠지고,
암, 암세포도 이렇게 항암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저지시키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연식품, 채소로 몸을 다스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먹는 것이 양배추와 사과, 당근 이렇게 해가지고 채소를 넣어서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식사로도 부족하니까 탄수화물을 밥 한 두 숟갈 정도 이렇게 먹고 그렇게 지금 항상 그렇게 먹고 지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의 효능에 대해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너무나 또 길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근력 같은 것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당근만 꾸준하게 심심할 때 한 개씩 깨물어서 드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으로 이렇게 몸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뭐 뱃살 빼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게 뱃살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체기도 잘합니다. 우리 나이에 지금. 그러니까 뱃살도 이렇게 잘 빼야 체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장수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싼 거 뭐 양배추나 당근이나 사과 이거 싸니까 또 사과가 비싸서 없다 이러면 양배추하고 당근만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이렇게 드시도 아주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지금 저한테 꿀 가져가신 분들 꿀을 아직 먹지 않고 또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드시고 또 꿀에다가 이 계피 분말한 거 개가지고 질퍽하니 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밥 수저 말고 커피 수저로 한 스푼씩 가득 한 스푼씩 갖고 드셔보십시오. 그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싼 약초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효능에 대해서 유튜브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쳐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특히 제가 권한 다음은 바로 그겁니다. 꾸준하게 드시고 비싼 약초보다 싼 약초가 꾸준하게 드시면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숙성꿀, 생꿀 이렇게 딱 지금 한 병 남았는데 한 병 다 나오고 한 병 남았는데 이렇게 숙성꿀은 일반 꿀 세 번, 네 번 뜰 때 한 번 뜹니다. 그러고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숙성꿀은 유튜브 이렇게 보면 25만원 뭐 최하 뭐 15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숙성꿀로 꼭 숙성꿀로 드십시오. 이렇게 끓인 꿀 가열시키 가지고 결집이 안 생긴 꿀은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 게 그 점도 참고하시고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늘 장도 이렇게 서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데 저도 또 일이 바빠서 각 지역에를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볼거리 있는 유튜브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